안녕하세요. 오늘 홈스쿨 이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강연해 드릴 것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주제에서 여섯 번째 탐식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강의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한번 이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히에로니무스 부스가 그린 7가지 대죄,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에서 이제 여섯 번째 탐욕이라 골라라고 적혀있죠. 여기 이 죄인데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아빠가 있는데 계속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사람은 포도주를 계속 마시고 있죠. 그런데 그 옆에 아들은 울고 있고 엄마는 계속 서빙을 계속 드시니까 서빙을 해주는 이런 모습입니다. 네, 계속 지나치게 계속해서 먹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왜 이 먹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좋지 않습니까? 예. 이 먹는 것이 왜 문제가 됐을까요? 자, 여기도 음식이 있습니다. 예,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자, 예, 맛있는 사과가 있습니다. 예, 사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귤도 있습니다. 예. 뭐, 사과는 그렇다 쳐도, 예, 귤을 이제, 공부할 때, 아니면은 뭐, 뭘 할 때든지 이제 옆에 두고 까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맛있잖아요. 계속 먹습니다. 뭐, 여기 대봉시도 있어요. 예, 다른, 대봉씨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께서 주셨는데 하여튼 이런 대봉씨도 있고 음식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이 음식을 되게 좋아하고 이것을 먹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왜 이 탐식 음식을 탐하는 그냥 많이 먹는 것이 왜 이것이 죄가 되는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탐식의 정의는요 간단합니다. 음식을 탐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음식을요 단순히 탐한다고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것 이것이 죄가 아닙니다. 이것을 한번 성경에 대한 예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일단 에서가요 되게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엄청나게 탐을 냈어요. 그래가지고는 야곱한테 가서 야 나한테 그 팥죽을 줘라 그러니까 야곱이 그럼 닌 나한테 뭐 줄 건데 그러니까 에서가 장자권 에서가 생각하다가 그러니까 야곱이 딱 이렇게 말하죠. 네 장자권 팔아. 형 장자권 파세요. 그러면 제 팥죽 드리겠습니다. 아우 그거 좋다 하면서 팔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탐욕 그 배고픔으로 말미암는 탐식 때문에 그것이 이제 에서가 장자권이 뺏기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과 메추라기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평을 해요. 아 배고프다. 왜냐면 이것도 다 탐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우 배고프다. 예, 우리한테 좀 먹을 것 좀 달라. 저 애굽에서는 저 맛있는 고기도 있었고 채소도 있었고 과일도 있었고 다 있었다. 그런데 왜 지금 없냐? 지금 질리는 만나만 지금 몇 년째 먹고 있다. 이렇게 짜증을 냈죠.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일종의 하나님에 대한 반란이었죠. 예, 그 근거가 뭐였죠? 배고픔 즉 탐식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맛있는 만나를 몇 년째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탐식 그러니까 음식이 탐나는 거죠. 고기가 그리워요. 고기가 먹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그랬다고 하나님께 반란했고 그들은 메추라기가 여기 이 사이에 낄 때 바로 죽었습니다. 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와 반대로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오히려 그 느부갓네살이 이제 자기들의 우상 앞에 바쳤던 고기와 그런 음식들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탐식하는 자기도 인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음식을 먹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음식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찾았죠. 하나님 찾고 그냥 단순한 야채 이런 것들을 먹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고 더 오히려 몸이 더 강성해지고 좋아졌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탐식을 해서 안 좋고 탐식을 안 해서 좋고 이런 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탐식의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급하게 먹는 겁니다. 막 탐식이 오늘 음식이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냥 배고프니까 막 먹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이것은요 감사가 없어집니다. 예, 여러분 중에도 예 기독교인인데 이제 음식이 나왔어요. 근데 배는 고픕니다. 아우 맛있겠네 하고 먹는 순간 아 식사 기도를 안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먹으면서 식사 기도를 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예, 이런 것처럼 급하게 먹으면요 감사를 날려버리게 됩니다. 예, 감사도 안 하고 그냥 막 먹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개걸스럽게 막 계속해서 막 자기만 먹으려고 계속 먹습니다. 예, 다른 사람이 몰려드는데 물리치고 계속 먹습니다. 이것은요 배려를 안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도와주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그 말씀을 배척을 하고 나만 먹는 거죠. 나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지나치게 먹는 겁니다. 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히 먹었어요. 먹는데 더 맛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먹는 거. 이것도 탐식의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요, 까다롭게 먹는 것입니다. 아, 그런데 왜 이게 탐식이 되냐? 이것은요, 탐식은요, 음식 때문에 말미암는 죄들이에요. 그런데 음식을 하는 것 중에 그 왜 탐식이 까다롭게 먹는 게 왜 탐식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까다롭게 먹는 것 자체가요, 이 까다롭게 먹으면요, 그것을요, 요리사, 즉 만드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뭐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식당의 요리사 될 수도, 계속 그 사람들을 되게 고독스럽게 만듭니다. 되게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좀 제대로 좀 음식 좀 만들어 봐라 그러면서 되게 까다롭게 얘기하면은 그것은 그 사람들 고통받게 만드는 거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사치스럽게 먹는 겁니다. 이것은요, 나는 맛있게 먹고 배부르게 먹고 정말 딜리셔스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자들에게 무관심을, 예, 가난한 자들을 우리가 무관심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치스럽게 먹는 때 그런 시 있지 않습니까? 그 저기 춘향전에 이제 그 이도령 맞나요? 하여튼 그 저들이 그 먹는 고기는 그 백성들의 기름이고, 예, 저들이 이제 먹는 건 어쩌고 저쩌고 다 하면서 이제 백성들을 짜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치스럽게 우리가 먹으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무관심이 되게 됩니다. 자, 이 탐식이 정확하게 왜 죄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을 목적으로 둘 때 이런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즐기라고 하는 그 즐거움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음식을 우리가 목적으로 둘 때, 여러분, 선악과가 이게 뭐였어요? 음식이었습니다. 음식 먹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죄에 빠진 게 된 겁니다. 이 음식을 목적으로 둘 때, 즉 음식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질 때, 아 하나님 어딨어? 내가 먹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되는 순간 이 먹는 것이, 즉 탐식이 죄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거는 죄가 안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안 먹고 살아요? 저도 지금 십몇 년이야? 16년 동안 계속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하나님 위로 둘 때, 이 음식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때,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때, 이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강의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요, 무언가 즐거움을 찾으려고 해요. 뭐 많지 않습니까? 뭐 그냥 세상은 뭐 게임으로도 찾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영화로도 찾을 수 있고, 아니면 그 여자 아니면 이성애로도 찾을 수도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이 뭡니까? 음식으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음식을 찾을 수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보다 음식으로 그리고 즐거움을 얻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로 우리가 다른 것들로 우리가 즐거움을 얻으려 할 때, 이 순간 우리는 그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탐식은요, 계속 먹습니다. 먹는데 감사를 할 줄 몰라요. 왜? 음식을 먹는 거 이거 자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요, 범사에, 범사가 무엇입니까? 좋든 말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이 음식 먹는 거 이거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계속 먹으면 이것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탐식이 죄라고 말하게 될 수가 있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일단 우리는 영적 양식,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 어디 있습니까? 예, 제 성경을 빠뜨렸네요. 여기 있습니다. 예, 이 영적 양식, 이것을 최우선순위로 둬야 합니다. 이러한 육적 양식보다 이것을 더 높게 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즐거움을 이 육체적 양식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느낄 때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느낄 수 있고, 그때 그렇게 감사함으로 이 음식들을 먹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음식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축복하시면서 이 음식을 주셨습니다. 우리 음식 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아니라 먹으라고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선시하고 그 다음에 먹으라고 그걸 말씀하셨죠. 우리가 그 식기도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금식입니다. 이 금식이라는 것은요, 이 음식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을 찾는다, 이것입니다.
거룩한 식성. 즉 하나님 말씀 먹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한 건 살짝 겹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시 두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기쁨을 얻는 것. 이것이 금식입니다. 이 그다음 세 번째는 세 번째 탐식을 대처하는 방법은 감사입니다. 음식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절대 음식은 죄가 아니고 절대 음식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것을 하나님보다 우선시 둘 때, 하나님보다 이 성경보다 더 높게 둘 때 이것을 죄가 되는 것이지, 우리는 이 음식을 선물로 인식하고 이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왜 죄예요? 예, 먹는 것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은요 이것을 하나님보다 높게 둘 때 이 순간 이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더 높게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정말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음식을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순간 우리는 진정한 탐식을 진정하게 탐식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구제라고 나눈 것입니다. 탐식이 무엇입니까? 내 입으로 낳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끌어먹는 탐욕과 비슷하죠. 전에 주제였던 이것은요 가난한 자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자기 만족을 자기 음식은요 원래 탐식은요 자기를 만족을 위한 도구입니다. 도구. 그런데 이 음식이라는 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요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예 우리 지금 포항에 지진이 났는데 이제 붕어빵 전도사가 있다고 저는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음식으로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어요. 그런 매개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포항에서 붕어빵 구워준 거 있지 않습니까? 막 그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음식은 절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높게 둘 때만 그것이 죄지 하나님께보다 낮게 두고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면 음식 정말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탐식을 이런 방법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예, 간단합니다. 탐식이란 죄. 이것이 음식을 먹는 것. 이것이 왜 죄가 되느냐. 단순히 음식 먹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음식 먹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 음식을 하나님보다 높게 둘 때, 이 순간 성경보다 더 높게 둘 때 이것은 죄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영적 양식, 성경, 금식, 감사, 구제 또는 나눔으로 우리는 이 탐식이라는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네, 강의는 이렇게 하고요. 네,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